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나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들은 절대로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알트코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여윳돈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645불, 이더리움 228불, 리플 XRP 48센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가 말하길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밖에 많은 기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승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은데 함부로 믿거나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해야겠죠. 다음은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더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장되는 그 상장비 돈을 이제 모두 공개하겠고, 얼마에 상장되었다를 공개하겠고, 그 돈을 모두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벡스에 관한 소식인데요. BBAB라고 되어 있네요. 리투아니아에 가서 은행 자격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을 열기 위한 그 자격을 신청을 했고,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FCA 자격을 얻은 탈중앙화된 그런 은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BABB 벡스 현재 가격은 0.0008센트라고 8센트 정도가 되겠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펀디엑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펀디엑스 블록체인 기반 결제 단말기 XPOS 전 세계 출하 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로 출시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있어요. 한국, 브라질, 콜롬비아, 홍콩, 인도네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1차 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밀업도 있다고 합니다. 10월 16일 날 펀디엑스에서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덴트, 큐브 인텔리전스에서도 이제 밀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두바이에도 이제 펀디엑스 관련 제품이 나왔는데요. 두바이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뭘 사용하냐면은 M캐시라는 두바이에서 만든 이제 코인이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지불이죠. 디지털 커런시를 통해 전자 지불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 관해서 내는 세금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비용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돈,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돈까지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론에 관한 뉴스입니다. 트론 저스틴 선이 말하기를 이제 오늘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트론의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더리움보다 200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EOS보다 100배가 더 싸진다고 하네요. 이게 과장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인데, 이제 어제에 의해서 트론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트론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이게 기분이 좋으실 수 있도록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IBM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기사 내 자체는 이제 스텔라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이제 IBM이 점점 블록체인 기술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IBM이 이제 블록체인계로 이제 더 많은 진출을 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V체인이 있죠. 이제 V체인에게 이제 큰 경쟁자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IBM을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비트파이넥스 아시죠? 비트파이넥스가 계속 파산이라는 그런 소문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비트파이넥스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아니다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은 혹시 비트파이넥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보노믹스 네트워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로보노믹스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오픈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로봇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주로 AI가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로 크게 이제 사용되는 그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고요. 그 다음에는 드론, 제가 하는 그 드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랑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커블 서플라이 체인, 저희가 아까 말한 그 V체인이나 IBM이 뛰어든 그 산업이죠. 그쪽에서도 이제 이용이 된다고 하고요. 어토노머스 서비스 프로바이더스, 그래서 로봇이 AI가 이제 어떠한 것을 행할 때 그것에 관해서 이제 명령을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예를 들어 자동화 생산되는 그런 AI를 사용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동안 연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EOS, 칼다노, 그리고 테저스, 그리고 폴카닷, 그리고 에일라바 등등 새로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역을 늘려나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EOS랑 ADA 같은 경우는 3세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잘 되면은 어쩌면 이더리움 기반인 상태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여기 코인 인사이더에서 선정한 이번 주에 주목할 14개의 알트코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와요. 주목해야 될 코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팔로우하는 유튜버 분이 계시고, 그분도 이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리스트를 보시더니 여기에 꽤 괜찮은 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코인들은 저도 모르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괜찮으신가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4번째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이제 모두 다 아시겠죠? 꽤 유명한 알트코인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낸스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모체인이라는 그런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펀페어, 이건 제가 도박에 사용하는 그런 코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Zcoin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스 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MFT. 역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코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지 코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다지 코인. 그 다음에 진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그런 코인이라고 하고요. 버지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키라고 읽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더키 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코인은 제네시스 비전이라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생소한 이름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스캠들도 진짜 많습니다. 스캠들이 진짜 많지만은 그 반면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코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면, 저희가 옥석을 먼저, 남들보다 먼저 가려내서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투자는 신중하게 여윳돈으로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제 방송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